실기평가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이 부분 한글을 보고 이 영어를 쓰는 것이 이제 수행평가입니다. 네, 이제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I란 밑줄을 걷고 A에도 밑줄을 걷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이렇게 물론 쓸수 있겠죠. 이렇게 하나 둘 셋 아니면 insert 키를 누르면 바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?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더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. 2편 찾아봐보기 눌러서 A 쉼표, B 쉼표, A부터 Z까지 이렇게 하고요. 밑줄을 넣어놓고 이 부분의 포인트가 여기 여러 단어 찾기, 여러 단어 찾기를 누르고 모두 바꾸기 누르면 이 모든 철자들이 밑줄로 바뀌게 됩니다. 눌러보겠습니다. A 쉼표입니다. 쉼표. 여기 바꾸기 누르면 370번 됩니다. 취소 누르고 그러면 이처럼 바뀌었죠? 이렇게. 이런 방법 대전을 설명드리면 편집 색지 찾아봤기 위쪽에 A 쉼표, B 쉼표, C 쉼표 가고 이 부분은 밑줄 Shift 키 누르고 크로스바 누르면 되겠죠. 학습 연습용 색지가 만들어집니다.